음식을 직접 섭취하지 않고 맛과 냄새의 자극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포스텍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맛만 보고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 냄새에 자주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불고기와 볶음 우동에다 달콤한 디저트까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모두 다 먹고 싶지만 사람들은 맛과 건강을 두루 생각해 음식을 고릅니다. 맛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일단 운동을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영양 섭취 같은 것도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영양소와 칼로리를 계산해 음식을 선택하지만 머지않아 음식의 냄새와 맛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구팀은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용하면 체내 인슐린 유사 물질이 늘어나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켰더니 갑자기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꼬마 선충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맛과 냄새의 자극이 꼬마 선충의 노화를 촉진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식 안에 있는 맛과 냄새도 수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권위지인 진스 앤 디벨로먼트 최신호의 표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